안녕하세요. 저는 22년 차 힙합 여제를 맡고 있는 허니제이입니다. 아, 허니제이 쌤. 저는 언더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슈퍼까지 출연하게 된 코카인 버터 리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리헤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합지졸 중구난방 팀 원트의 리더를 맡았던 효진초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효진초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 전체가 악마의 스타성을 가지고 있는 라 치카의 리더 가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악마의 스타성. 사실 이제 오늘 새벽에 수파의 대장정, 3개월여의 대장정이 좀 끝이 났습니다. 끝난 게 좀 실감이 나세요? 어떠세요? 아직 하나도 실감이 안 그죠? 되고 네. 지금 다들 안 난 상태여가지고 네. 방금 끝난 거여서 맞아요, 맞아요. 체감이 전혀 하나도 안 나는 네. 상태였죠. 생방이다 보니까 못 다한 이야기들이 좀 뭐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원래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는데 네. 일단은 정말 정말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 생방송 처음이라서 응원해주신 팬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그 상이 저희 팀이 잘해서 또는 뭐 우리가 잘해서 약간 이런 거보다는 이 댄스 씬을 만들어준 선배님들이 있고 또 그거를 지금까지 계속 이끌어오고 유지해온 동료들이 있고 이어나갈 이제 후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댄서들과 함께 같이 누리고 싶다는 얘기를 조금 네. 하고 싶었는데 네. 그거를 또 제가 그렇게 또 놓쳐버렸네요. 그 사실 그 뭐 시상식에 저도 이제 가끔 갑니다만은 내가 생각했던 거를 다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아차 이분은 감사단 인사를 해야 되는데 하는 분들. 예. 우리 리헤이 씨께서는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끝난 소감이 좀 어떠신지. 아직 끝내고 싶지 않아요. 아~ 솔직히. 네, 아직 너무 많이 아쉽고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런 무대 자체가 끝나버린 거라 그게 좀 많이 아쉬워요. 더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실 여기 계신 네 분들 중에 저희 팀만 두 번째 탈락을 해가지고 사실 저는 어제 굉장히 편한 방청객의 입장으로 근데 나 너무 울고 사실 아마 이분들도 정말 고생하셨지만 저 정말 고생했거든요. 어제. 알지 봤지? 봤지? 어떻게 저렇게 리듬을 방청객들을 리드하느라 사실 정말 바쁘고 지금 약간 목소리도 맞아요. 정말 지금 약간 쉬었는데 네. 효진초이의 그 약간 리더십에 대한 이게 굉장히 좀 많아요. 맞아. 그죠? 그런 거 좀 많이 그런 거 좀 있죠? 효진초이의 리더십에 맞아.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저 잘 몰라. 리액션이 바로 뭐 코믹물에 올라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올라가시면 바로 캐릭터가 하나 나올 정도로. 가비 씨는 어떻습니까? 가비 씨는. 저요? 네. 사실 시원섭섭할 줄 알았는데 네. 시원해요? 시원한 게 조금 더 커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부담이 좀 있었거든요. 대중들한테 네. 무대를 네. 생방으로 보여주는 것도 정말 너무 떨렸었고 굉장히 좀 힘들고 한 것도 있었는데 잘 끝냈다라는 마음이 제일 커요. 정말 너무 수고들 하셨어요. 그 우승 상금이 5천만 원인가요? 지금 어떻게 쓰실지는 좀 사실 저희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1회 때 그 배틀을 다쳤어요. 맞아. 무릎을 좀 네. 심하게 다쳐서 수술도 하고. 진짜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는 액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1등해서 상금 타면 꼭 그걸로 좀 메꿔주자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상금 중에 이제 그 멤버한테 좀 어느 정도? 네. 아니 다 전액을 전액을? 아니 5천만 말고 그 수술비랑 들어간다 들어간 돈 5천만 원 다가 아니고 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써야지. 네. 우리도 맞아 맞아 써야지. 나머지는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제이 선생님과 엠빵 해야죠. 오케이. 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섭외 전화를 받았던 날 할까 말까에 대해서 좀 예. 아무래도 또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없었던 상태여서 거의 반백수였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맞아요. 사실 말은 못했는데 제가 그 알바 어플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 깔았었어요. 허니제이 선생님도? 네, 실제로 진짜로 이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맞아요. 그래서 좀 손가락 빨더라도
춤추면서 좀 더 버텨보자 해서 버티고 있다가 딱 마침 요게 마침 또 네. 인연이 닿았군요. 네. 우리 리에이 씨는 어떻습니까? 일단 놀랐어요. 저한테까지 전화가 왔다는 것 자체가 저희 팀 같은 경우는 방송 경력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두 번째는 겁이 좀 먼저 났던 것만 뭐가 지금 제일 겁이 나셨어요? 인기가 너무 없어서 뭐 대중투표라는 게 분명 있을 거고 그 투표 결과에 따라서 저희의 춤을 바꿀까 봐도 솔직히 많이 걱정이 됐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잖아요. 너무 소중한 기회여서 진짜 공연도 없고 되게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도전을 한번 해보자.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해보자. 일단 보여주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인생이. 우리 어쨌든 지금 힘들고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어. 그러니 하자. 사실 함께 해주신 우리 팀원 여러분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진짜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들 진짜 많았었거든요. 팀원들하고도 어떤 얘기를 좀 나누셨는지 궁금해요. 하면서 되게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서로 중간에 한번 조금 힘들었던 때가 있어요. 파이널을 앞두고 그때 퍼포먼스 짜다 보면 의견을 내잖아요. 그 의견이 수용이 안 되는 것 같을 때 좀 상처를 받기도 해요. 저희는 좀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좀 상처를 받았었어요. 본인 네, 안무가 제가, 좀 채택이 안 돼서. 네, 뭔가 왜 내게 자꾸 안 들어가는 것 같지?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네. 왜냐면 네, 알아요. 내 안무가 자꾸 제외가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 팀이 정말 다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제가 잘해서 리더가 된 게 아니고 말을 잘해서 리더가 된 거거든요, 사실은. 전 그런 게 좀 좋은데요. 이렇게 리더라고 해서 내 안무가 절대 채택되는 게 아니다. 저희 냉정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코카인 버터는 어떤 얘기들을 좀 나누는지. 저희 팀 같은 경우도 각자 특색이 되게 강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존중해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말만 리더지 힙합 요소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제가 담당 디렉을 하는 거고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제 친구 이제 Z라는 친구가 너무 잘하는 친구여서 믿고 맡기는 스타일? 저희가 생각하는 단장님은 일단 뭐 이제 팀원들이 하고 있으면은 잠깐만 그거 아니고 혼자서 맞다 자 이거도 요런 그 단장님 요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는 너무 친구. 다르구나. 네, 너무 어떻습니까? 우리 또 홀리뱅은 무슨 얘기를 좀 하세요? 저는 이제 이 친구들이랑 유일하게 달라요. 저희 팀은 다 제 제자들로 이루어진 팀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수평 관계가 좀 힘든 팀이에요. 여기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제 모든 거를 제가 이끌었는데 사실 거기서 뭔가 트러블이 조금씩 났던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랬을 때 아무래도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거를 쉽게 말을 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이건 친구도 아니고 뭔가 선생님도 아니고 언니도 아니고 막 이게 너무 애매한 사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게 수직 관계에서 문제가 났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분명하게 수직 관계에서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하게 있는데 수평 관계를 억지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거에서 뭔가 오히려 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 저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춤도 우리 거 하자. 다른 팀 쫓아갈 거 아니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해보자.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어요. 리더의 그 외로움들이 있어요. 맞아. 너무 외롭더라고요. 너무 외로워요. 근데 진짜 때로는 나도 팀원일 때가 편하겠다는 생각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없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뭐 어떻게 그렇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 허니제이 씨하고 우리 리헤이 씨. 한때는 사제지간에서 숙명의 라이벌로 만난. I'ma be rocking over that bass treble. I'ma be chilling over that bass true. I'ma be making all them jazz you wanna do. I'ma be up in that main. 언젠가 한 번쯤 해보고 싶었어요. 역사적인 순간이다. 눈에 담아라. 실제로 리헤이 씨는 좀 무대에서 허니제이를 만났을 때 느낌이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같은 무대에 쓴 것 자체가 진짜 5년 만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5년 만에 노 리스펙 그거를 선정을 했을 때 하고 싶었어요, 많이. 언니랑 같이 그 춤이라는 거를 서로 보여줄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이길 수 있는 댄서분은 허니제이입니다. 그 노 리스펙 미션이라는 것 자체를 노 리스펙이라고 솔직히 생각을 안 하고 진짜 리스펙 배틀로
선배님들을 선택을 했어요. 약한 사람 선택해서 뭐해요. 저희보다 더 강한 사람 언제 만날 수 있겠어. 이럴 때 아니냐. 한 언니랑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거든요. 5년이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저는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춤 스타일 자체가. 그래서 그걸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언니한테. 저 많이 변했죠,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었어요. 항상 혼나던 사람이었으니까 저는. 힘을 회착을 하고 각자의 삶을 살기도 했지만 춤을 더 집중해서 추고 더 좋아해서 추고 진득하게 췄다는 거를 좀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일까? 근데 그 미션에서 갑자기 잠깐이었지만 그 두 분의 동작이 딱 이 만나는 그 장면에서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 진짜 소름 돋더라고. 갑자기 그래서. 두 분의 동작이 맞아가지고. 근데 우리 몰랐어요. 너도 진짜 몰랐어요. 아예 몰랐어요. 방송 보니까 진짜 똑같은 동작 했네.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할 때는 진짜 치열했거든요. 각자 자기 거에 집중을 해서 잘했는데 끝나고 봤는데 분위기가 다 막 울어 막 울고. 다 울고 있는 거야. 저희 팀 우리들이 다 울어 막. 쟤네 다 울어. 우리 주책이 아니야.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셨는데 혜인이랑 네. 저랑 싸운 적이 없어요. 거기서 엄청 싸운 것처럼 느낌이 그러니까 그렇게 소문이 났는데 그때는 혜인이도 어렸고 저도 더 어렸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맞다고 저에 대한 확신이 엄청 났을 때예요, 그때. 왜냐하면 혜인이랑 같이 했던 팀이 사실 진짜 너무 잘 됐었어요. 만약 애들이 힘들다고 하면 니네가 그렇게 약한 소리 할 때야. 지금 일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애들도 많아. 뭔지 근데 알아. 이제 이 아이들은 그걸 감싸주길 바랬던 그러니까. 거죠. 이렇게 한번 안아주길 바랬던 건데 이 친구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을 거고 더는 왜 나는 너한테 맨날 이렇게 놀자고 하는데 너는 왜 맨날 그렇게 피해?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서운함이 또 저는 나름대로 쌓였고. 쌓이고 약간 이런 상황에서 이제 7년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냥 혜인이가 넌지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만약에 저도 팀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러는데 사실 저는 도망가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사실 그때 처음으로 춤추기 싫었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그때 독보적이었고 그때 인기가 많았고 그냥 소위 말해 탑을 찍었다고 해도 그게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없더라고요. 저는 되게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그 팀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활동을 하는 댄서가 돼서 처음 만든 팀 그리고 처음 내가 책임져야 되는 동생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주치는 게 무서웠어요, 제 입장에선. 마주치는 게 불편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딱 있는 거 알고 아, 올 게 왔구나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고. 사실 저도 혜인이를 선택했었거든요. 뭔가 마주하고 싶었던 거죠. 같은 언니의 모습만 항상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기억은 다 그런 모습이었다가 이제 이렇게 딱 만났는데 뭔가 많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뀐 느낌? 그래서 그렇게 안아줬을 때 그게 제일 궁금했던 것 같아요. 잘 지내고 계신 건지. 그리웠던 것도 진짜 사실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때 너무 진짜 둘 다 너무 열정 넘쳤었고 순수했었고
둘이서 했던 공연이나 대회가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많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선택으로 인해서 저도 지금의 팀을 만났고 혜인이도 멋있는 리더가 됐으니까 저는 이것도 좋은 결과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때 서로가 그 당시에 이제 그게 터닝포인트가 돼서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서 다 이유가 있었던 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사실 우리 그 댄서분들 가운데 진짜 이 부상 없으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이게 뭐 무릎, 허리, 뭐 발목. 우리 저기 효진 초이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저희 탈락 배틀 할 때 무릎이 빠지신 거예요? 네, 그 느낌이 아예 그냥 빠진 느낌이 났어요. 아, 이거 진짜. 배틀 할 때는 아시잖아요, 그 아드레날린이 막 끝까지 이럴까 아픈지도 모르고 일단 정신없이 했는데 그 또 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나 막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 저도 방송 보면서 아 내가 저랬구나. 거기에 완전 심취해 있고 그 음악과 내가 그냥 하나가 되었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기억이 안 나요, 자기 무빙이. 왜냐면 진짜 맡겼으니까. 그리고 평소에 연습하고 내 동작으로 만들어왔던 그 많은 수많은 동작과 그 트레이닝 시간들이 진짜 맡겼을 때 표출이 되는 거니까 그 재미가 있거든요. 얼마나 평소에 연습했는지가 나오는 게 배틀이기 때문에 좀 본인 스스로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근데 그러려면 진짜 100% 몰입해야 되는 것 같아요.